아직은 봄바람이 차구만. 에헤이, 그래도 따뜻은 하네. 자, 봄이 왔어. 샤, 안녕하세요. 워킹 강호입니다. 자, 오늘도 봄패스와의 전투를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일교차가 굉장히 큰 날씨였어요. 뭐 영상 15도에서 영하 1도까지. 자, 이런 날을 제가 굉장히 봄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낚시가 은근히 어려워요.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낚시.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음 먹고 심플하고 간결한 낚시를 준비했어요. 채터베이트, 뭐 저크베이트, 스피너베이트. 제가 가장 좋아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무빙베이트들을 준비했거든요. 자, 오늘도 한번 신나고 멋지게 한번 봄패스 전투를 떠나보겠습니다. 자, 함께 바로 가시죠. 으쌰! 봄패스! 스프링패스! 드디어 기다리던 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봄 기운을 느끼고 있는 배스를 만나기 위해서 천과 수로권의 커버를 찾아왔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는 분명히 배스들은 봄을 의식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커버 안에 있을 법한 녀석들을 아주 컴팩트한 루어들로 한번 상대해보겠습니다. 자, 걱정은 오늘 일교차가 너무 커요. 그래도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와라 봄배스! 두둥! 중요한 점은 배스가 숨을 수 있는 커버, 뭔가 6초대라든지 수문라든지 구조물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와봤어요. 역시나 장애물 위주로 공략을 풀어나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차근히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또 슬슬 바람이 오기 시작하네요. 봄의 전령사 똥바람. 왔어요. 크다.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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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와, 여기 나오면 못 자네. 와, 천천히 천천히. 자자자자자자자.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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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야. 제발 제발 그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오짜다. 와, 아, this is the best nation. 이거 보세요, 이 크기. 이 우라마. 자, 오늘의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조금 쌀쌀한 기운이 있네요. 아직 완연한 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오늘 아침은 그래도 좀 쌀쌀하니까 약한 거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 천, 뭐 강계라기보다는 조금 천에 가까운 작은 규모의 흐르는 물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생각했던 낚시 방법은 이런 커버, 뭔가 갈대, 뭐 스트럭처 그런 사이에 붙어있을 법한 얕은 곳에 커버를 좀 찾아서 오늘 아무래도 그 커버 안에 있는 배스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하드베이트를 이용한 낚시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자, 봄철은 아무래도 얕은 곳을 이동하는 배스들이 아무래도 얕은 곳에 있다 보니까 경계심이 꽤 강해요. 그런 곳에 이제 숨을 법한, 숨어 있을 장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한번 요런 포인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여긴 지금 아닙니다. 아, 이제 막 해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 따사로운 기분. 연안가가 그래도 상당히 얕아요. 자, 이제 슬슬 깊어지는 구간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눈에는 깊어지는 구간이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구조물도 충분히 배스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으쌰. 자, 일단 오전에는 지속되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채터베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고요. 뭔가 답이 없다면은 아무래도 오늘 또 저크베이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활성도가 살아있길 바라봅니다. 상당히 얕아요. 지금 사용하는 루어가 8분의 3온스 정도 되는 루어인데도 닿는 느낌이 나요, 벌써. 오, 굉장히 얕은 셜로 지역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야겠다. 자, 제가 지금 머릿속에 그렸던 조론 포인트. 이제 조론 물속에 있는 갈대. 뭔가 썩어 들어가는 약간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저런 곳이거든요. 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저곳을 채터베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조용히 다가가서. 우후. 자, 요 갈대 엣지. 아, 요런 데가 확실히 포인트인데. 어디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천천히 한번 할게요. 우, 갈대가 힘이 아직 세네. 아, 해가 지금 뜨면서 이쪽을 먼저 비춰주고 있길래 이쪽 편을 먼저 지금 공략하고 있는데, 아, 생각보다 이쪽이 너무 얕아요. 아무래도 반대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조금만 더 진행해보고 갈게요. 아우, 손실이야. 아, 진행할 길이 없네요, 일단은. 자, 일단은 작전상 후퇴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아, 오늘 왠지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으쌰. 아, 아. 뭐, 되게 얕거든요. 조기로 해서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기로 길 있거든요? 여기? 가볼게요. 아, 제가 원했던 뭔가 썩은 갈대 무리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자, 요런 사이사이. 사이사이에 벨스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얕아요. 자, 요 근거리에는 쉽지 않을 테고, 조금은 멀리, 저 녀석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가물치 소리 났는데. 오케이. 여기 되게 얕다. 여기 앞에 되게 얕네. 안 보여서 몰랐네. 오. 조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라가겠습니다. 으쌰. 자. 분명히 조금 더 깊은 곳이 있을 거예요. 너무 얕아요. 아무리 봄베스가 셜로우를 좋아한다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해가 이쪽을 비춰주지 않네요, 해 높이가.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자, 수초 사이사이를 통과하는 지. 아, 딱 물이 흘러가면서 여기 딱 받치면서 고기가 좋아할 만한 자리인데. 우와! 정글에 쳤네. 자, 온캐스트. 연안가에 머물기에는 너무 맑아요, 물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한 지금 자리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지금 봄 스팟인데,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른 아침보다는 오후? 아니면 지금 이런 지속되는 와이어 베이트 같은 지속된 움직임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루어를 교체해야 되나? 자리를 교체해야 되나? 헷갈립니다, 지금. 아우, 손이 얼어서 막 캐스팅도 잘 안 되네. 해가 빨리 해야 되는데. 오케이. 아, 저 해가 빨리 머리 꼭대기까지 와야 되는데. 해님이 오실 생각을 안 하네. 아, 지금 이곳은 수로에 좀 많이 수위가 낮아져서 그런지
배스들이 연안가로 좀 오기를 꺼려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해가 좀 받친 후에 뭐 다시 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리를 이동해서 근처에 같은 뭐 천 분위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이번엔 배스 얼굴 봐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배스가 숨을 수 있는 커버, 뭔가 육초대라든지 수문라든지 구조물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와봤어요. 자, 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수문나무가 보이죠? 자, 이번에 첫 선수는 저크베이트. 끊어지는 움직임에 배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플로팅 미노우라 중간에 세워두면은 떠오르거든요. 자, 그때 배스가 반응해 주길 바라봅니다. 자, 중간에 장애물도 있고 쭉 이어지는 석축 라인이 배스들을 불어 일으킬 요소가 충분히 되거든요. 자, 기대가 되는데요. 살랑살랑 떠오르고. 아, 딱 까탈스럽네 오늘. 자, 여기 또 수문나무 하나 있네요. 잘못됐나? 베이트피쉬를 찾을까? 자, 일단 올라가 볼게요. 아, 자, 발품 팔아야죠 뭐. 자, 따사로운 햇빛을 쬐고 있을 배스를 찾아볼게요. 봄배스야, 어디 있니? 자, 이제 또 슬슬 바람이 오기 시작하네요. 봄의 전령사 동바람. 왔어요. 그렇지. 봄의 전령사 동바람. 왔어요. 그렇지. 와, 툭 넘으니까 크다. 우와, 크다. 자. 아, 역시 봄배스 나와요. 저 커버 엣지에 그대로 있었어요. 와, 금방. 우후, 자. 어, 무서워. 그만, 배스야. 제발. 오케이, 알았어. 안 돼. 자, 사이즈가 훌륭한 녀석이 처음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우와, 보세요. 봄배스잖아요. 자, 자, 봄배스답게 저기 앞에 보이는 6초 섬이라고 표현할게요. 저 섬 끝 엣지 라인에 붙어 있었던 녀석인 것 같아요. 채터베이트 캐스팅 후에 천천히 감아들이면서 툭 지나오는데 묵직하더라고요. 와, 체구며 사이즈며. 아, 2019년도 봄배스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워킹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스 들어가겠습니다. 우후, I'm a bass. 오전 내내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오늘 뭔가 키온으로 꼽았던 봄배스의 뭐 커버, 아,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 이거 아예 무드를 한번 바꿔야 하나, 공략지역 바꿔야 하나 하는 그 찰나에, 아, 마지막에 나오는 그 캐스팅이 덜커덕 해지는 거예요. 와, 정말 저에게는 소중하고 너무 고마운 배스예요.
와, 더군다나 이 봄에 딱 어울리는 최고 하며 길이. 아, 정말 이 몸이 찌릿찌릿한 느낌. 이게 베스트 낚시 아닐까요? 우후! 런커예요, 런커! 아, 첫 스부터 40 후반? 자, 지금 정말 어려웠어요. 오늘 지금 처음 만난 베스인데, 야, 그래도 채터베이트 예상한 대로 한 마리 만나줘서 너무 고맙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게 8분의 3호스예요. 아, 조금 정말 이제 점점 기대가 올라갑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이런 데 있어야지 어디가 있겠어. 베스들이 많에 많겠죠. 없진 않겠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루어에 맞는, 이 분위기에 맞는 녀석은 아무래도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또 시간이 지나서 뭔가 열정적인 그 무드가 돌아왔을 때 폭발적인 그 4월달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래도 뭔가 지금 이 녀석은 4월달이 냄새가 났어요. 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딱 어떻게 저 바깥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 공략 카드 넘겨 쳐볼까? 커버, 확실해. 커버에 있어. 자, 시간은 제 편이에요.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인공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걸 설치한지는 모르겠는데 저수지하고는 확연히 느낌이 달라요. 뭐랄까, 큰 수로 같다 할까요? 확실히 그래서인지 얕은 느낌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또 같은 수심일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곳일수록 의지하려는 녀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자리에는 항상 큰 녀석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컬러를 바꾸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앞에 블레이드를 휘어버렸어요. 더 깊은 레인지를 지금 당기기 위해서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저 홀. 자, 또 깊은 곳을 또 지나오면 또 다르게 반응해 줄 거예요. 저 왼편에는 지금 제가 공략하는 곳과는 다른 갈대섬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달래나? 갈대를 투투투투. 자, 갈대섬은 아닌가 봐요. 자, 힘들지만 조금씩 조금씩 뭔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안 돼, 안 돼! 기다리면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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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와! 앞이 빠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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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큰 거 하나 걸었는데 넘어다가, 아, 저, 아, 페라인! 아! 쭈! 아, 진짜 못 뺐었는데, 아. 아, 오늘 딱 진짜 딱 두 번 방이는 거지, 두 번째네. 아, 어렵네요, 오늘 진짜. 아, 아, 억울해, 미치겠다, 진짜. 아. 왔어요! 선생님! 안 돼, 안 돼, 기다리면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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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와! 앞이 빠졌어! 아! 아! 아, 자,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볼게요. 아, 다시 올 거예요. 자, 오케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였거든요. 저 홀 안에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했어요. 아, 여기였어요. 그대로 갑자기 쭉 끌고 들어가는. 자,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베스가 아마 이곳을 제일 의지할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베스들은. 아, 여유를 갖고 해볼게요.
분명 있을 거예요. 아, 저한테 너무 실망스러운 수치예요. 아, 개인적으로 너무 분하는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아, 저한테 너무 분해요. 저한테 난감한데. SNS 보면 남들은 육자 잘 잡던데 왜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아, 오늘 일부러 그래서 욕심도 안 내고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아, 그것마저 안 되네요 오늘. 아, 아직 많이 부족한. 우쏘! 와,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와! 우와! 우와, 대박이다! 와! 와, 지금 나무 하나를 툭 쳤는데, 와, 위에 쫓아와서 먹었어. 우와! 와, 제발, 제발, 제발. 안 돼, 털지 마, 털지 마, 털지 마. 와, 여기 나오면 어쩌네. 와, 천천히, 천천히. 자, 홍아, 진정해, 진정해. 이거 하면 마무리야? 집에 가는 거야. 으쌰! 아, 뭐 됐어. 어쩌다! 와! 아, this is the best nation. 아, 이거 하나 잡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건데. 이거 보세요. 이 크기, 이 우라마. 아, 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놀랄 것 같아요. 이 녀석 덕분에 그래도 오늘 제가 100% 틀리다, 틀린 것만 아니었다라는 그 기적을 조금 남기고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자, 봄 러커 워킹 드디어 걸어냈습니다. 제트맨 두 번째. 자, 이게 베스트 낚시죠. 디스이죠 베스트 낚시. 가볍게 하세요. 디스이죠 베스트 낚시.